걔도 제 노래 안 들을걸요? 오! 오! 와, 얘 뭐라는 거야? 헤이 베이비 갑니다. 귀를 여시고 자, 다 같이 크러쉬는 헤이 베이비. 꼬부미는 마이 베이비. 으쨔! 밀고 땡기네. 크러쉬 목소리가 하나도 없네. 마이클 잭슨인데 그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요? 지금 목소리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자이언트. 아, 이 부분은 MJ를 헌정한 곡이라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듣지를 못하니? 왜 듣지를 못하니? 아니 이게 적을 때 까먹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맨날. 자, 놀토의 자이언트. 놀토의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문세윤 파스판. 에 오픈. 자꾸 너에게 떨어지지 떨어지겠지. 어이 나도 가슴 너에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아니 마지막에 너에게 끝난 줄 알았는데 떨어지겠지. 어 맞아 뭐 번지점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섯 글자가 오락 나왔어요. 오야 득음한 줄 알았어. 득음한 줄 알았어. 차차차 걸어 나 몰라도 아마 너에게 떨어지겠지. 오, 아니, 기술을 너무 쓰네. 이렇게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 거 그냥 기술로 그냥 치고. 아니 자이언트 성대모사가 아니잖아. 그냥 이무진이잖아 이거는. 아니 너무 못 써서 자리라도 불러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김동현이랑 퀄리티가 너무 다르네. 김동현 씨 여기 한 번만 너에게 떨어지겠지 시작. 너에게 떨어지겠지. 자. 몽골 사람이 염소 부르는 것 같아. 무진 씨 한번 보여줘. 무진 씨. 아마 너에게 떨어지겠지. 아니 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아. 아마 날 떠올라도 있어요. 떠올라도. 떠올라도. 아마 나를 골라도 여기까지는 정확히 들었는데. 어 정확하다. 멀어지겠지라고 썼는데 다 떨어지겠지라고 써서. 그래서 떨어지겠지로. 저는 멀어지겠지로. 아 강단이 있습니다. 예 멀어지겠지. 떠올라도 아마 나를 골라도 떨어지겠지. 멀어지겠지라고. 앞으로 걸어가. 개집에 아 개집에 개집에 안 만날 거야. 자이언티스럽습니다. 왜 울어버려 너에게 내 베이비 베이비였어. 베이비 만난 거 너에게 왜 물어보러 가듯 너에게 다 깨진 베이비. 전 처음에 아까 왜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나도 그랬어. 나도 왜 울어버려 너에게 가겠지 베이비. 아 가겠지 가겠지 새로운 단어입니다. 가겠지가 떴어요. 자 지코 갑니다. 오픈.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땡땡땡 걸어가도 띠띠띠 걸어가도 아 너의 개 가겠지 베이비. 예예 아, 예. 이렇게 되면 자이언트뿐만 아니라 크러쉬까지도 좀 지코에게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피오 오픈. 오우 아, 오늘 왜 그래 오늘. 거꾸로 걸어가도 너의 개 가겠지 베이비. 아마 날 골라도 아, 거꾸로 걸어가도 자, 거꾸로 자. 걸어가도 와우. 지코 앞에서 제대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피오. 가장 많이 쓴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와, 오. 피오네. 오. 피오 너무 자, 잘해. 준비해주세요. 갈수록 늘어. 명예전당. 러시 형. 러시. 정답에 가까운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피오! 피오입니다. Q&A 피오. 여러분 많이 들어서 현우 씨에게 네. 소원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홍보 요정입니다. 헤이 베이비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33글자 2줄. 이 노래 내용 힌트 들어갑니다. 이 노래는요, 연인에게 강하게 끌렸던 화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 강하게 끌렸나 봐요. 앞부분 가사입니다. Yeah, baby. Yeah, baby. Yeah, baby. MJ, baby, baby. MJ, baby, baby. 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야야야, 거꾸로 걷는 데잖아. 네. 마이클 어? 잭슨이. 어? 그래서 거꾸로 걸어도 돼. 그러네. 오. 오, MJ! 오, MJ! 아, 마이클 잭슨! 모노크! 네, 네, 모노크! 아, 지금 의상도 좀 피우고! 영광 너무 기가 막히네. 거 아니야. MC, English, 있어요? 영어! 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하나 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하나 있습니다. 영어 하나. 1등 피오의 바스를 오픈해드립니다. 오케이. 오픈! 여긴 제가 바꿨어요. 여긴 제가 바꿨어요. 아까 저는 그냥 강아지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글자 수가 첫 줄은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너에게 가겠지, 베이비. 근데 너에게 결국이 아니라 저만 결국 너에게로 들었어. 나도 결국 나도 너에게. 결국 너에게. 나도 결국 너에게. 순서가. 그 순서가. 결국 너에게. 결국 너에게다. 근데 동현이 형도 그렇고 떨어지겠지 들은 사람 있어요? 난 떨어지겠지. 나도 떨어지겠지. 저도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아, 떨어지겠지도 지금 많이 들었다. 뒤에 맨 끝에가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안무나 골라도 우리 다드찬 남았잖아. 아, 맞네, 맞네, 맞네. 오. Let's go. 가장 소중한 다드찬. 안무나 바로 들어갑니다. 이지야. 오케이. 아니, 안 맞네. 오케이. 어, 맞다. 오케이, 오케이, 안 만날 골라도 오케이, 오케이. 저는 너에게 떨어지겠지. 지코.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막 맞는 거 같고요. 네. 그래서 떠올라도 이거였어요. 떠올라도 너에게 떨어지겠지. 떠올라도 이렇게 갔어요. 아, 골라도가 아니고 아, 네. 너에게 앞에 아무리 떠올라도 아무리 떠올라도 네. 나 아, 피오, 아무리 피오 왜요? 피오. 암만 골라도, 암만 골라도. 발음이 너무 암만 골라도. 발음이 너무 암만 골라도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뭔가 언티형 자법이 떠가 분명히 들어갔어 올라도 이 느낌이 야, 언티형. 있었는데?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아마 난 떠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어, 그것도, 막,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난이도 좋았어. 아마나. 앞에는 거의 아마 날이던데. 아마 떠올라도. 아니, 왜냐면 우리가 다 암만으로 들었으니까. 진짜 현아 누나 간다고요? 현아 씨, 일어나 주시고요. 한번 가봐. 한번 이번에 아까 그 갈비 들었을 텐데. 현아 씨, 아니 갈비는 뺐는데 갈비 그 뼈 조각들을 못 뺐어요. 아, 못 뺐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아 형이 이렇게 적었고요. 근데 지금 다 아마난이 좀 애매해. 아마난. 어? 좋은데? 일단 한 대 맞고 갈까요? 화끈하다, 화끈해. 어차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갈비 때 한 대 맞고. 갈비 때 한 대 맞고. 갈비 때. 불러. 주세요. 거꾸로 걸어가도 너에게 가겠지, baby. 아마 난 떠올라도 결국 너에게 떨어지겠지. 어, AA가 불러준 결과 최고. 아, 지금 탱고 표정이 아 좋지가 않아요. 어, 뭔가 좀 느낌이 세요? 세요. 결과 오픈! 아이고! 아, 세게 넣었어. 아니, 원래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